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일간의 강약을 넘어가기 바로 전에 그 얘기 빗대서 미리 하나 설명하고 통변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강약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규칙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제가 좀 쓴 게 칠판 때문에 얘기가 연이고 월이고 일이고 시거든요. 자, 임일간에 보통이라면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수가 두 개. 그렇잖아요. 임하고 개, 수 두 개. 토가 하나, 둘, 세 개. 금이 하나, 목이 두 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 토가 아주 강하죠? 이렇게 본다면, 아래로 본다면요. 목도 강해요. 그럼 수기운은 다 빼네요. 그럼 수가 약하다고 그러죠. 일간이 약하다고요. 이 양반 한 개도 안 약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고집의 인물인데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지. 누구냐? 대원군이에요. 이게 말이 맞나요? 틀리지. 대원군이 자기 주관이 없었다. 말이 안 되죠. 제가 무슨 얘기하냐니까 이 양반이 태어난 계절은 겨울이었어요. 이걸 토라고 보면 안 되는 얘기죠. 겨울이니까 겨울은 수지요. 그러니까 수기운이 황창 몰려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진토도 수토가 많거든요. 습한 기운이. 이것마저 습한 기운이 도와주고 금생수하고 이 기토가 얘를 극한이냐? 얘는 또 습토예요. 무토는 건조한 토인데 기토는 습한 토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의 기운으로 몰리면서 지지에 갑과 을이 있으니까 식신 상관이 이렇게 있죠. 자기 고집이 대단한 와중에 말을 잘하죠. 이 양반이 만약에 그 당시가 이조 시대가 아니고 요즘 시대 왔으면 아마 연설 참 잘했을 거예요. 연설을 해서 정치했으면 출마해서 많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토로만 보지 말라는 얘기죠. 논리가 벌써 안 맞잖아요. 자, 그럼 하나 다시 또 지난 강의한 거 같이 해보자고. 여기 겁재고, 요거 기는 정관이고, 금생수하니까 편인이고, 자, 이 편인이 예술성이죠? 밑에 토생금대고 토생금대죠? 이 속에도 금이, 신금이 숨어 있고요. 이러니까 이 양반은 이 예술성이 표출돼서 그림을 참 잘 그렸대요. 그러니까 기질이 다 나타나죠? 동시에 겁재.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민비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뭐 서로 막 싸우든 간에 막 싸우겠죠. 결론이 있었지만. 하여간 이러한 그 구조는 이게 약하지 않다. 주관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하나의 이제 지금 차이점은 축토를 토라고만 하지 말고 아주 수기운이 풍부한 토기 때문에 역시 겨울이다. 이렇게 봐줘야지만 돼요. 두 번째는, 자, 이것도 한번 그리 풀어보자고요. 원래 풀듯이 일반 초보용들 공부하듯이, 초보도 아니죠. 그냥 이상하게 풀듯이. 토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름 너무 공부하기 쉬운데. 목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수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딱 보고, 아, 이사주는 토가 세 개 있지만 목이 세 개가 극하니까 강하들 하다 약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무토가 가을 태생이에요. 봄 태생이에요. 인월 태생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를 일단 봐야 돼요. 이거 하나는 옆에 있는 두 개를 다 커버하고 남아요. 그러니까 약할 때 태어났어요. 토가 봄에 태어났으니까 목국 토 돼서 당연히 약하지겠죠. 약한데 떼어놔서 여기에 무토가 좀 도와줄 듯 하고 이게 도와줄 듯 하나? 여기도 을목이 있고 갑목이 있으니 약해지겠죠. 언뜻 보면 강한 것 같지만 이게 실제 강한 건 아니에요. 반대로 이 목이 아주 강해요. 이 목은 여기에 뿌리도 두고 이렇게도 두고 이렇게 두고요. 쉬운 얘기로 이 목은 편관이죠.
선관위 이면 좀 권위적인 게 있죠. 동시에 을목을 붙는 정관이죠. 한동안은 가만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꼬박꼬박 하다가 어떤 데는 또 탁탁 튀고 이게 누구냐? 사도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시대에서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는 법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다 쓴 이유가 있어요. 보통 옛날 시대에 왕사주 그러면 인하고 인이나 해가 있어야 된다 하거든요. 최소한 한계는 있어야 되지만 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면 아주 고의 기적이다라고. 그게 아닌 거 제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왕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 판단하는데 아니에요. 미국에 있던 대통령도 다 뒤져보면요. 없는 경우도 참 많아요. 속설이 속설. 이것 역시 당사주 얘기예요. 여기 있는 두 명은 있었죠, 그죠? 이렇게 인도 있었고, 여기 또 인도 있었고. 근데 언젠가 뭐가 합하면, 오 되면 인옷을 합화되겠죠. 이 사람 보면요. 인도 있고, 해도 있죠? 옛날 시대로 치면 정확히 왕사주죠? 그러다가 재밌는 건, 인신 사해가 다 있어요. 사맹이라 하죠. 사맹이 다 있으면은 상당히 운이 좋으면 고위직에 가거나, 아니면 아주 망한다 하는데 사명이 다 있으면은 사망할 때 비명 행사한다 하거든요. 인신사회가 다 있으면요. 아주 발전하지만은 아주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누구냐? 이게 이제 79년도 12.6 때 한 대 맞았대요. 이러한 경우가 있겠죠. 근데 왕 그러시면 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이게 누구냐? 이 사람도 모르지만 인이 있고 해가 있죠. 역시 왕을 해먹었어요, 이 양반도. 그런데 왕을 하려면은 이 사람은 금생 수해서 힘은 뺐지만은 신이 도와주고 무가 도와주고 이것마저 도와주고 충이 됐잖아요. 여기 충? 충이요. 충이 많으면요. 가정사의 병거가 엄청 많아요. 이 양반은 태어나면서부터 치고올서 참 고생하면서 파란만장하게 살아가는 게 가정생활이. 그렇게 쭉 살아온 사람이에요. 역시 요 자리가 부인 자리인데 요게 갑이면은 요건 경금이겠죠. 극하기 때문에 천재인 부인이 사라지고 이렇게 막 되겠죠. 그게 아니었으면 이 양반이 인신충이 돼서 허리나 다리가 아팠겠죠. 근데 이 얘기 조금 더 하면 제가 이게 못 먹어요. 여기서 적당히 넘어가야 돼요. 여기 넘어오면 이걸 안 먹어요, 별로. 하여튼 이 사람을 보면은 재밌는 게, 인과 해가 있죠. 동시에 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 이게 토라고 봤을 땐요, 그리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진토가 습토다 이러면요, 힘을 빼도 약간의 힘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해와 해가 있고 금생 수도 되고 이 을마저 을경합금돼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럼 수기운이 강해지죠? 표출된 건 여기에 있죠. 상관, 상관이 있죠. 상관은 자기 위의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게 돼요. 항상 어디에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하죠.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우두머리가 다 됐는데 나이가 너무 드시다 보니까 이 얘기 저게 못 들은 거죠. 이게 누구냐? 이승만 씨죠. 이제 이게 보면 자꾸 재밌어지는 게, 제가 이제 일간의 강량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더 짚어볼게요. 분명히 이 양반이 연설은 잘 했어요. 이 양반은 보면 역시 해가 있지, 이렇게. 인은 없지만 해는 있어요. 그러면, 아, 이 양반이 무슨 왕족 계통이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주 전체에 술과 해가 오면은 보통 어떤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조는 새로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바꿔보려 했었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 요거 자체가 을목이 신유술을 하면 가을이거든요? 가을에 태어나서 약해요. 목이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금극 목이 돼서 약해지겠죠. 약한 와중에 얘가 도와줘요, 이렇게.
약한데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자기 주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표출돼서 식신이니까 새로운 문화 창조를 많이 하겠지, 영조가. 자기가 혁명한 건 아니에요. 여기 해가 있어가지고 이게 임이니까 정인정인이죠. 사회를 위해서 사회 사업에 뭔가 좋은 게 없을까 많이 노력했겠죠. 근데 정인이 이렇게 두 개나 있으니까 나름대로 사회 봉사에 식신이니까 정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애를 쓰다가 마지막 가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인과 해가 없어요. 그럼 언뜻보기 왕 아니잖아요. 근데 유명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주 가지고 무조건 인과 해가 있어야지 왕이다. 이런 말이 여기서 바로 틀리게 돼요. 자, 임일간에 지난번에 했지만 임진 참 특이하죠. 임진 참 특이한 요 일주에 여기 여름에 태어났어요. 사유 그러니까 사오미할 때 한 여름에요. 한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수가 화일 때 태어났으니까 강할 리 없지요. 강하지 않은데 진 중에 숨어 있는 수기운이 있죠. 또 축에도 계신기해서 수기운이 숨어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겉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수기운이 아주 풍부해서 이것이 반대로 도움을 받지요. 숨어있는 많은 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수기운이. 이걸 토라고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걸 토라고 볼 경우 어떻게 되느냐. 완전 반대 이론이 나오죠. 제가 이제 자꾸 아는 분들께 다 적어다니는 이유가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간단히 보면 화가 하나, 둘, 수는 한 개, 토는 세 개, 목은 두 개 이렇게 말하게 해버리겠죠. 이렇게. 이러면 수가 약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보세요. 진 중에 토니까 수기운 있고 얘도 수기운 있고 얘도 수기운 있다 이러면요. 이 임수가 사방에 수를 뿌리를 심고 있어요. 결코 약하지만은 않은데 여기에 이렇게 힘은 빼겠죠. 하지만은 이 임진의 특이성이 뭐냐. 사람에 대한 지배욕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거든요. 요게 임진도 그렇고 지난번에 강의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식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고자 강했단 말이죠. 누구냐?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가 저기선 맞다가 여기선 틀리게 되면 이게 무슨 꼴이란 얘기죠. 자, 그럼 토를 토라만 봐야 되느냐? 이거 아니에요. 여기 오면은 간단히 토 봤으면 야, 이 양반 이거 임 너무 약하네. 종하겠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너무 약해서 줏대가 아예 없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었거든요 이게. 여기서 뭐를 봐야 되느냐. 아, 일간의 강약을 따질 때는 계절도 중요하지만은 토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중요하죠. 그래서 무조건 하듯이 목과 토검사 하지 마시라는 얘기 제 얘기는. 일간을 따질 때 이제 이런 게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사주에서는 조금 중요한 얘기죠. 이러한 게 있으면 얘가 일간이다 치면요. 월지를 참 중시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한 예를 들지요. 이 사람은 덥다, 사주가. 춥다 얘기가 전체 보기에 나왔죠. 한 예로 겨울에, 이게 축이 왔어요, 겨울에. 아니면 자가 왔어요. 전체가 다 화가 왔다 치자고요. 한 겨울에 아무리 더워봤자 내복 입어요. 아, 부산에서는 아니겠지만은 마산도 아니잖아요, 그죠? 강원도는요, 한겨울에 아무리 해가 뜨고 해봤자 역시 내복 입는다고요. 그 다음에 한여름에, 5월에 한여름에 전체가 습하고 차다.
아무리 추워봤자 역시 더워요. 한여름에 외투 있는 사람 진짜 이거 병원 가봐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참 중요하죠. 사주풀이 핵심은 이 사람이 덥냐, 춥냐, 습하냐, 어떠냐 이거 따질 때가 계절을 참 중시해요. 한 얘기로 여름에, 한여름에 비가 오는 날에 밤 12시에 태어나서 너무 춥다. 여름에 태어나면요, 아무리 추워봤자 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절을 참 중시해야 돼요. 그러한 의미로 좀 파악을 하면 사주가 조금 이해가기 쉬워요. 자, 여기서 해자 추운 분병이 겨울이었죠. 그래서 수기운이 아니라 수요. 요거는 봄이고요. 임묘지는. 그리고 목이죠. 사오미는 여름이면서 화예요. 신유술은 가을이면서 금이란 걸 딱 명심해 두고서 토를 잘 봐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 축토는 축토가 이제 이쪽에서는 그나마 드러났는데 여기 왔을 때는 아주 중요하게 되죠. 축토는 분명히 겨울토지요. 겨울이니까 얘는 분명히 수기운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일단 봐야 돼요. 그러면서 토거든요. 지는 목기운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토인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기 수가 아주 많게 돼요. 그래서 갑목이 진토를 만나면 참 든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에 뿌리도 있고 이래서 참 튼튼해진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별로 참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 미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최대한 과학적으로 풀어보자고요. 사주를 가지고 이제 제발 이상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이 저렇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미토가 왔다 치면 미토는 분명히 계절은 여름이란 말이죠. 여름이면 화세가 아주 강한 토란 말이죠. 한여름에 토면은 건조해진다. 금방 말라버려요. 이건 거의 그렇죠. 진흙 땅이라고요. 얘도 진흙이에요. 근데 이건 진흙도 아직 살 얼음이 얼어붙은 진흙이에요. 이건 녹아있는 진흙이고. 그럼 진토는 참 기분이 나쁘지만 이 걸음길은 제일 많아요. 술토는 여기서 보다시피 가을이죠. 그래서 이게 가을 토인데 금기운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토죠. 이거를 꼭 명심하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속에는 묘하게도 화쇄의 기운이 있어요. 왜냐? 여기에 인오술이 있죠. 세 개가 합해서 화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도 화가 있고 얘도 화가 있는 거거든요. 얘는 사유, 해물미가죠. 해하고 묘하고 미가. 그러면 이 속에는 다 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토가 이렇게 큰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이 토가 겨울은 얘는 자는 개였고 요거는 임이었고 다 붙였는데 왜 얘하고 얘 축과 미는 기토고 그 다음에 진과 술은 왜 무토냐 이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얘는 습하다며 얘도 그럼 이게 기토고 이게 이거 되는데 왜 이러냐 사주 배열 맛이다 보니까 나온 어떤 약속 기호일 뿐이지 사주를 풀이할 때는 분명히 달리 봐야 돼요. 풀이가 할 때 진토를 단순하게 무토로만 봤다가는요 해석하기 참 난감해져요. 이게 사주가 10간 12지 있잖아요. 12지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쥐다. 책에도 자 이러면 쥐 나오고 뭐 발 몇 개 얘기만 나와요. 이거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는 여기 있는 한겨울에 수기운이 풍부할 때다 아주 이렇게 봐야지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일간의 강약을 따질 때는 얘하고 얘 관계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거 모르고서는 강약을 따지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자 볼까요?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게요. 인계였죠?
여기는 갑이 있고 여기는 을이 있어요.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산은 병, 정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하고 신이 있겠죠. 나머지 요거는 무토, 기토, 기토, 무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중앙으로 나섰지요. 이 중앙의 의미를 명쾌히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일간이 갑이다. 아니면 일간이 을이다 하면 둘 다가 목이죠. 그러면 이 목이 가장 크려면요. 일단은 태어난 계절이 봄에 태어나면 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봄에 태어나면 아 강하다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이게 1순위예요. 나머지는 좌우 살펴야 돼요. 두 번째는 봄에도 인이 있고 묘가 있죠. 그럼 인묘일 때는 아주 강하고 진이면 그나마 덜 강한 거죠. 사람들은 여기서 대본 왜 토가 얘한테 강한 계지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요게 강했으면 그 다음에 수기운이 오면 강해져요. 수생목대니까. 그래서 해하고 자하고 축이 오게 되면 이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나마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강하고 덜 강하고 그 다음에 이리 오면 되고 또 이리 오면 되고. 약해지는 건 뭐냐. 얘의 기운을 눌러버리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신이 오거나 유가 오면 약해지겠죠. 술이 와도 약해지고요. 그 다음 좀 덜 약한 거. 자기 힘 빼는 거죠. 사하고 오가 오면 많이 빼고요. 미가 오면 조금 덜 빼요. 왜인지 아니니까 이게 해묘미 할 때 요 지지에 목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사오는 많이 빼고 미토는 엉뚱하게 덜 빼게 되는 거죠. 그 구조가 아 이게 하나가 아니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목 몇 개, 토 몇 개 했다가는 일간이 풀이가 아예 엉뚱하게 돼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한 얘기를 또 들어줄게요. 자, 일간이 병이나 정이라면 화지요. 더울 때란 말이죠. 얘가 제일 강해지려면 화일 때 태어나면 돼요. 사나 오가 제일 강하겠죠. 그 다음에 미가 왔어요. 쉬운 얘기로 병일간에 사나 5월에 태어나서 이쪽에 뭐 오가 오고 사오미 방합을 이루거나 삼합을 돼서 인오술 돼서 화가 돼버리면 너무 더워서 나체주의가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니까 요새 말은 연극 연애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많이. 말이는 몸도 사주가 비슷한 사주가 있어요. 하여간 그건 몸이 열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화 기운이 강하다 1순위. 2순위는 그 다음에 인하고 묘겠지요. 사람은 대번 여기서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토니까 빼고 이게 강하고 그 다음 이거고 그 다음 미 아닙니까? 아니에요. 역시 여름은 여름이에요. 그 다음엔 오는 게 이제 진이 되고 있죠. 이 진은 묘하게 목이지만은 수기운이 풍부해서 이것의 힘을 많이 빼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혼란스러운 게 토에서 자꾸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아까는 갑목할 때는 진토가 도와줬는데 병정할 때는 얘는 봄이니까 목생 화돼야 되는데 아니고 이거 힘을 빼버리네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니까 여러분이 계속 공부했던 지장간 얘기가 나와요. 진이면 을과 개와 무가 오거든요. 이 을목은 승목이에요. 그건 수고. 이래서 이 화에는 화세 강한 여기에는 큰 도움 안 되고 힘을 빼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그게 또 차이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나둘 판단해서 봐야 돼요. 아 예외사항이 저게 있구나.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다 하고 휙 넘어가냐 아니에요. 다음 시간 되면 자 갑목에 인월 해볼까요? 2월 타에 들어가요. 갑목부터 저기 뒤에 개까지
자세히 들어가니까 찬찬히 보셔도 돼요. 오늘은 대충, 아, 이게 일간의 강약이라는 게 저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지지별로 큰 차이가 있구나 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일간이 무하고 기가 있다. 무엇이 제일 강하냐? 무하고 기가 오면 당연히 토지요. 토면은 당연히 진술 충리가 강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는 기왕이면 여름토가 제일 강해지겠지. 화생토도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또 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얘에 도움이 된다면 이 진토하고 축토는 비슷한데 주의 따지거든, 주의를요. 주의를 따져보지만 그래도 얘가 좀 더 강해요. 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기라는 게 있어요. 진 다음엔 바로 사, 여름을 오잖아, 그죠? 앞으로 나아갈 기운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강할 것이다 하고 보는 거죠. 이거는 좀 약해지고. 하지만 무기는 역시 토가 오면 강해지죠. 두 번째 강해지거든요. 여름 되면 사나 오가 오면 화생 토 하니까 괜찮아져요. 빼는 기운은 신과 유가 오면 빼곤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극하는 인과 묘가 오면 약해지겠죠. 가을에, 겨울 돼서 해하고 차가 오면 그냥 적당할 뿐이에요. 강한 기운을 못 받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쭉 하다 보면 이제 혼란이 오는 게 이거예요. 야, 그냥 이걸 해서 대충 봄, 여름 따졌는데 이게 아니구나. 여기서 어떠한 이론이 나오냐니까, 사주를 가지고 저 일간이 강한가요, 약한 거야 할 때 맨날 그거 공부만 하다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 책에만 답습을 한 거죠. 옛날 책이 다 맞으면 그게 정답이냐? 아니죠. 그 제목이 다시 저 타이틀 보면 새롭게 쓰는, 새롭게 보는 이구나. 사주 이야기인데 뭘 새로 보자냐 하니까, 사주가 체계가 막 발전되다 보면요,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자평이 그 전까지 이런 정리해서 뭘 만들었겠죠? 조사평인가요? 그냥 쭉 흘러와서 적천순이 궁통보감이 막 나오게 돼요, 책들이. 새로운 이론으로요. 한국, 여기 조선 이 한 땅에서는 발전 없이 그냥 막 흘러왔어요. 오죽하면 토정비결을 보는 시대가 한국시대라니까요. 연초에 토정비결을 보는 나라가 여기밖에 없을까, 아마. 이게 창피한 얘기예요. 그 당사주보다도 못한 걸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 원시인들이 보는 얘기만 하는 거죠. 토정을 이재민이 만들었다? 아니에요. 이건 토정 이재민을 정말 욕하는 짓이에요. 토정비결 문구 쫙 뒤져보면요, 지명이 한국 지명 없고 다 중국 지명이, 강도, 강 이름도. 중국에서 빙빙 돌던 책을 이지아미가 이건 뭔 책인가 처박아놨겠죠. 오래 놔두면 껍질 다 벗겨지니까 이게 뭔가 비결이다 해서 그냥 나와서 막 쓰는 건데, 이거 이 양반 살아있으면 아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뜻은 날 보고 내가 평생 당사주만 했다고만 마찬가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상하게 됐단 말이죠. 그럼 사주가 발전을 하려면 좀 체계가 있어야 돼, 체계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기 대만 같은 경우에 논쟁을 하게 돼요. 이 경신도, 경하고 신도 마찬가지가 돼요. 얘는 단단한 금이고 연한 금이다. 그래서 무슨 보석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그냥 금성 중에서 음의 기운이 강할 때의 기운이, 이게 하늘에 있는 금성이요. 금성 수성할 때. 그러면은 보석 이런 말로 말했다간요, 요새 사람들 바보당이에요. 옛날 시대는 다이아몬드 없어가지고 말이 됐지만요, 다이아몬드는 얘보다 탄탄해요. 다이아몬드 깎으려면 이 쇠붙이 다 날아가요, 진짜.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럼 요새 바꾸지 말을요. 이건 연한 철이라고. 연한 철도요, 가끔 하면요 기가 막힌 철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이거를 신금을 그냥 금, 탄탄한 금 이렇게 봤다간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경금은 신하고 유가 오면 물론 이것이 다 강해지겠죠. 또 토도 술토가 오면 가을토는 아주 강해져요. 겨울토가 왔다, 축토가 그나마 괜찮죠. 진토도 괜찮아요. 미토가 오면은 조율한 토기 때문에 얘가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고 이것이 약하다 강하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발 앞으로 풀 때 토 몇 개, 몇 개 이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이간 강약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임계도 마찬가지죠. 역시 가장 강한 건 겨울에 태어나야지만 강해요. 아무리 임이 주위에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예를 극하는 그 중에서도 아주 극하는 한여름에 좀 미토에 태어났다. 주위에서 뭐 수가 도와주고 여기서 뭐 또 수가 도와준다 이렇게 말을 해봤자 역시 한여름이기 때문에 수는 약해요. 그럼 또 반대로 누가 또 장마 때 태어났다고 장마 떠나서 수기운 장마도 금방 끊어나가요. 그러니까 역시 계절을 참 중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공부하신 분들이 이래요. 월지가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왜 중요한지는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격국이 옹신을 잡는다. 아니고 이걸 가지고 기준이 강하냐 약하냐 판단한 뒤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떠한 격을 잃을 것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옛날 고대 문헌은요 보면요. 용신이란 말하고 격국이란 말, 격이란 말하고 같이 써요. 옛날 제가 보면 여기선 분명히 격인데 저기선 용신이란 말 나오고 또 뒤에 가면 뭐 휘신이란 말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 혼란스럽겠죠. 요새는 용신이란 말하고 격은 제발 구분해서 쓰라고 이미 몇십 년 전 얘기인데 한국은 이게 아직도 이게 오리무중이 된 거죠. 전 세계에서 격에 대해서 내격, 외격, 수 없는 격이 있는데 외격에 수십 개의 격을 가지고 아직도 어디 다니면서 계속 외우자. 뭐 있고 뭐 있으면 무슨 격, 뭐 있고 뭐 무슨 격. 이거 외우는 사람 태반이에요. 기타 작격은 의미 없다라고 한 지가 벌써 옛날 얘기인데 불구하고 계속 격공무원 하다 끝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격만 알면 되는데 이게 발전된 여지가 참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기 그 나와 있는 통면성 중에서도 통면성이요. 편관도 아니면 편제도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서 이 의미가 아주 바뀌게 돼요. 일간이 강하면 남한테 지기 싫죠. 그 다음에 승부심도 있어요. 거기에 편관이 있으면요. 거기다가 또 권위적이 돼요. 그럼 출세 좀 지향적이 되겠죠. 일간이 약하면서 편관이 있다. 그러면 자기 주관이 없으면서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죠. 비굴해지면서요. 남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잘 될 수 없을까 하고 맨날 기회만 봐요. 항상 남 밑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간이 강할 때 약할 때 의미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잘 하려면 역시 공부를 할 때 내가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선이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이. 약하다는 것은 점수가 몇 점입니까? 그 다음에 강하다면 점수가 몇 점입니까? 기준이 0점 몇으로 끝나니까 이런 얘기들요? 이거 아니란 얘기죠. 사주는 최대한 사람들한테 쓰이기 좋게 응용될 수 있게요. 적당히 힘이 있으면 적당히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약간 약해도 그래도 여기 뿌리가 있다 하고 잡아주게 되어 있어요. 너무 안 좋으면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너무 강하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적당히 균형을 볼 때 약간만 약해도 이놈이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점수가 몇 점이니까 어떻다라고 판단하면 사주 풀이가 저기 낙동강 가서 오리알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떠내려가요.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그러면 이 오리알 돼가지고 막 돌다 보면요 계속 강하다 약하다 가지고 3년 5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발전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 문헌은 이거 머리가 아프고 병은 다른 거고 물론 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배웠는데 어릴 때 이게 기준이 뭔가 나중에는 다 이게 아닌 거예요. 검증을 해보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통변도 해석을 한 가지로만 하면 안 돼요. 좀 있으면 제가 일간에 대한 강약을 막 설명한 뒤에 다시 격 얘기가 나오는데 그 격에서는 참 반갑게 저기에서 썼던 말들 다 나오고 있는 두 개만 빼고 그럼 두 개가 빼고 다 나오면 여기 격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은 편인격이죠 했단 말이죠. 자, 편인격이면 상당히 사람이 괴짜이면서 예술성이 있고 단점은 게으르고 장점은 창조적이고 막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막 바뀌게 돼요, 이게. 일간이 약하면서 편인격이면요, 뭐든지 의타적이에요. 가만히 놀면서 뭐 되게 봐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발가락 가지고 이 TV 버튼 누르고 귀찮아가지고 말로 하다가 그때 귀찮아 머리만 흔들어요. 옆으로 돌려라. 이쪽은 이쪽 백, 이쪽은 이쪽 우측. 막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온 거지, 이게. 아, 그런 애들이 있어, 진짜. 이런 차이에서 일간의 강약을 명확히 검토하고 가야지만 제가 격을 설명하든 통변을 막 설명해 더들어가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알던 저기 뭐 강하다 약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웬만큼 뿌리를 내렸으면 아 이것은 뿌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분들이 나는 사주가 전부 다가 거의 수로만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진짜 나 캄캄하다. 너무 강해서. 아니에요. 또 사주는 또 기기묘하게 부하면 통한다고요. 너무 수로만 몰리면 전체를 또 수로 보고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종격이죠. 동시에 난 이것 때문에 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좁게 풀어간단 말이죠. 그게 뭐냐니까 공통이에요. 억부용신에 대해서 딱딱 나온 거 가지고 나중에 작장 이상인 사람이 어디서 문헌이 나왔는데 그 전에 했던 글들을 막 반박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조후에 딱 따지면 따지죠. 갑목의 인월은 어떻다 하고 다 따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참을 따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했냐? 그 제목이 궁통보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궁하면 통한다고, 궁집 통한다고. 거기서 많이 나왔듯이 이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최대한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의 신성을 어떻게 해야지만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거기서 전시 잡는 게 용신이에요. 이거를 개발하면 양반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 희망서지 일종에. 그래서 참 좋은 얘기를 썼단 말이죠. 이 희망서를 가지고 사람들은 또 무슨 비서같이 취급을 해버려. 비서, 비급책. 야, 저게 정답이다. 이런 식이요. 이거 아닌 얘기예요. 원 서자평 시대엔 없던 얘기들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뭐냐. 궁하면 따지지 말고 지장 간에서도 뒤져라. 어딘가에 분명히 사람은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일간의 강약도 자로 자르듯이 탁탁 잘라버리지 마세요. 이거 내가 한 기운으로 다 몰려도 그게 반대로 잘 될 수 있어요. 과거 시대는요, 수명이 한 50세면은 거의 할아버지거든요. 요즘 시대는 수명이 아주 길다 보니까 다른 건데, 옛날 시대는 나이가 사회 활동을 해봤자 48세면 거의 끝나요. 100년 전에 48세면 대원로예요. 그러니까 나이 한 17세까지만 공부해서 한 20살에 뭐 어떤 벼슬길에 올랐으면요, 해봤자 20몇 년인데 왔다 갔다 하면 실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지일관하고 이 사람이 다른 잡생각이 있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봤지요. 그래서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으면 이 사람 왔다 갔다 해서 성공하기 힘들다? 요새는 반대예요. 인생이 보통이 90대다 보니까 요 한 10년은 정관, 한 10년은 편관 두 개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아 사업 좀 해보자 한 60세 이런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정제, 편제 이 사람 이래서 결혼 두 번 한다? 이게 이래서 두 번 한다 나쁘다? 언제 나온 논리냐면 이거요. 옛날 시대의 논리가 아니에요. 옛날 시대 논리는요. 아 이래서 첩이 생기고 소실이 생기고 이렇게 말했겠죠. 현대 와서 일본에서 만든 글이에요. 일본은 거의다가 그 개화 이후에 1대1, 그러니까 일부 일처지요. 여기서 나온 아부 태산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부착한 거지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조건 당신 사주는 당신 남편 사주는 정편제 있으니까 결혼 두 번 할 거야. 또 미신. 머리에 가마 두 개 있으니까 결혼 두 번 할 거야. 이거 배꼽 잡을 얘기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주가 아니죠. 그래서 더 웃긴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망 얘기요. 당신 사주를 보니까 당신 남편 자리가 공망이다. 거기다가 공망에 묘까지 와 있으니까 아이고야 당신 남편은 일찍 사망해서 땅속에 들어가서 텅 비었으니까 참 안됐다 라고 하거든요.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한테 그러면 뭘 하세요 하거든요. 공망을 푼다고. 뭘 풀어요. 그거 풀 바에는 집에 가서 남편분한테 하다못해 고깃국 하나 더해주면 되게 좋아하지요. 요새 고기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미신화된 계기가 너무 짧은 한 50세면 인생이 끝이다. 사회생활. 이러한 점에서 평가한 일본식 논리가 들어와서 이게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잘 되면 안 돼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자가 잘 되면 왜 안 돼요? 일본 시대는 일제시대가 참 묘한 게 남존여비가 여기 사상 아니에요. 일본은 정확히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는 딱 말을 들어야 돼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이게 일본 문화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옛날 고대 문화 보면요. 부인이 남편한테 존대가 아니고 자녀라고 그래요. 자기보다 한 5살 어린 애인데요. 5살이 한 7살 어리니까 남편 보고 자녀라고 그러죠. 조선시대는 남존 여비가 아니에요, 감히. 감히 자기 큰 누나 뻘 되는 사람한테 어디 막 대들어요, 남편이. 대부분 결혼할 때 여자가 나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그랬단 말이죠. 일본은 아니니까 여자는 처박혀 있어요, 다만이. 감히 조그만 흠집만 보이면 넌 못된 것이야 하고 이렇게 막 치는 거죠. 이러니까 발전될 여지가 한 게 없이 우리가 이 일본 책을 그대로 답습한 꼴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책들 중에서는 실제는 이 일본식의 어떤 글들이 다시 들어와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둘 파헤쳐가지만 돼요. 그러니까 뭐와 뭐 있으면 이거는 왕사주, 이거 없으면 왕 아니다 막 끼어맞추기식이요. 그러면 일본 논리 다 맞느냐? 물론 일본에서 논리 중에서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거기 사상에 스며들어가지고요, 남존 여비를 못 박은 사상이 많아요. 상관 나쁘다 라고 말이 있죠. 옛날 고소에는 상관은 창조성이고 변혁성이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말을 계속 막 만들어가요. 일제시대에 누가 데모를 하면 그건 독립운동 아닙니까? 나쁜 나쁘다 하면 대번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많은 거를 막아왔어요. 심지어는 사주 개통에서도 글들을 한 문장 한 문장 막 넣어요. 그래놓고 뭐와 뭐가 있으면 뭔 탈 난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러 온 사람한테 당신은 요거와 요기 있어서 면 탈 났다. 무슨 탈요? 그러면 묘 탈 났다고. 묘 좀 어떻게 하라고. 이 묘 얘기요. 조선은 왕조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탈 났다고 할 바엔요, 집에 가서 하다못해 도배 새로 하면 돼, 기분 좋게. 자기가 살아가는 집이 가장 우선인데, 무슨 뭔 100년 전에 묘까지 가서 막 파헤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식 논리에서 좀 제대로 된 게 좀 받아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한목에 타오는 한목에.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야자시, 조자시 막 따지게 되는 거죠. 이게 원학설이냐? 아니죠. 공부하는 게 맨날 일본 학설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답습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이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답답해서 이제 요새 이것도 강의 안 할까 하다가 한번 요번 다시 하는 건데, 요거를 다음 시간에 일간의 강약을 일본 학설을 참 이제 다시 엎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